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또한 명령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제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사흘 안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되어져 있었고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만나를 두 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거두었고 그것을 남겨두면은 다 썩어서 그 다음날에는 먹을 수가 없게 하였던 것이 하늘로서부터는 준 만나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하늘로서부터 준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오늘로부터 주님이 사흘 때 뗄 때까지는 양식을 안 주시겠다는 건가? 그 양식을 둘 수도 없는데 둘 수도 없는 양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말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이 주는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만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바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어 쫓기 위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부분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이 가나안의 정복은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막에서도 문을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 것과 같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홍해를 건넌가 하면 요단강을 건넜다. 두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재 같은 것이 다 몸에 떨어진 것도 완전히 깨끗이 씻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다 씻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씻는 일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지만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면은 이 사흘 후에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신앙인이 아니라 성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결케 되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성결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너 성결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디모데전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온전히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또 저 마음에 기록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다. 자, 이 성결케 하는 것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케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어져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다 판단받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두멍에서 그들이 씻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혼적인 부분들, 가나안 족속의 죄성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내 육체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내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하나 진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요동하고 흔들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말씀이 검이라는 건 쪼개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혼에서 올라오고 내 생각에서 올라오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내 감정에서 올라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내 앞에 말씀으로 와서 닿을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될 자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한테 올라오는 건 죄성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죄성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죄성이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다라는 결국은 그 깨달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와 같은 죄, 정말 이와 같은 더러운 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 죄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는 이 싸움, 그것은 바로 내 심령 안에 있는 죄성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내가 내어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아 은혜, 그래 은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자야.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참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결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그 모든 골수를 쪼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냐 하면 무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니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무장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거는 말씀이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나의 모든 생각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를 성결케 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지게 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그 제사장이 금패를 이마에다가 붙이게 된 것과 같이 나는 이제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야 하는 표를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결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마에 인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 바로 저 십자가가 나를 정결케 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거죠.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게 내가 의가 어딨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바로 나의 빛이요, 나의 완전함을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의나 어떤 나의 죄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공의에 완전히 가려져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 게 우림과 둠밈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 자예요. 의의 흉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마귀의 계계는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줍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이런 걸 주님 앞에 자꾸 깨닫게 하지만 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러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도 하라는 말씀,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냥 회개하시고 주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십자가가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다
다 건지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는 어떤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검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잊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가 가는 전부의 검인 거예요.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럼 검이 나는 없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보면 바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양식이고 그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실 양식인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통째로 우리 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 바로 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거니까 성결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그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있으리라고? 땅 속에 있으리라.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요.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은 바로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나의 표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고 진군하여서 그 모든 땅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네가 먹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의지된 믿음의 상태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의 얘기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하는 일은 완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붙잡은 자가 되라라는 거죠. 안뜰을 통과할 동안에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다 씻어지고 오직 가지고 들어가는 건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한 그 양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 다음 날로 그쳐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더 이상 그들은 그 육체일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이 양식을 준비한 상태의 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완전히 맡겨진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주님은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배에 탄 자처럼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진군하는 그러한 맡겨진 믿음, 그 상태로 되어진 것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성경은 이러한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저러한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고 나아가야 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썩지 아니할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계속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죄성이요, 올라오는 것은 육체의 생각이요, 육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고 하나님은 온전한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그 말씀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어진 것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셔서 결국은 완전히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또 사흘이라는 말씀, 사흘 후에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오늘부터 사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나도 완전히 음부로 내려가서 요나의 표적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흘이 주는 의미는 모두가 같은 의미를 받아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흘길을 가는 것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곳까지 가는 기간이 사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흘길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리고 40년만 걸린 게 아니라 또 들어가서 그것을 진군해서 싸우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긴 세월을 싸워서 이겼는데 나는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더 싸우고 얼마나 죄를 회개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제가 10년을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0년이라고 다 10년은 아닙니다. 뺑뺑이를 돌도록 같은 자리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면 10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냥 무조건 믿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 은혜를 더 붙잡고 오직 그것만 붙잡고 간다면 10년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가 제자가 되어진 이유는 그 많은 율법이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받았어도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긴다면 바로 요나의 표적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검으로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냥 잘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기 싫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라버리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져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후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니 성결케 하라, 준비하라.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친군하며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니까 준비하라. 내가 죽어졌다면, 정말 온전히 말씀으로만 준비되어졌다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저도 매일매일 감정이 올라올 때 정말 말씀으로 또 붙잡기 때문에 힘든 것이 보여질 때, 낙심이 올라고 할 때, 두려움이 올라고 할 때, 그때마다 그냥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그것밖에 없기에, 그것밖에 붙잡을 수 없기에 오늘도 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또 나 자신을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올라오는 거는 낙심과 패배감과 죄의식과 회의와 실망과 좌절과 찾아오는 건 어두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 내가 붙잡을 것도 없고 정말 가질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길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사흘길을 갈 준비를 하는 성결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너무나 귀한 복음이 숨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녹아지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되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 돌을 붙잡고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진정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가운데도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부어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 배부르게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투구요, 바로 우리가 두른 의의 흉배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어떤 것을 할 때도 진리의 띠를 벗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의 등이 되어져서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